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화면 보듯이 바로 이제 노션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메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션이라는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많은 개발자들과 그다음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노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노션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어떤 메모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그 다음에 업무에서 그렇게 프로젝트들을 일정을 관리를 하고 하는데, 많이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입문 과정부터 이제 차근차근 저도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런 활용법들을 읽히는 때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션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 notion.so 파일로 so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 노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그런 메모나 체크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요거는 이제 에버노트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목적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이제 에버노트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지금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노션을 많이 사용하냐? 또 노션도 그렇다고 에버노트처럼 예전처럼 메모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노션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 같은 경우 프리미엄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냥 이제 프리 버전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제 그 지하철이나 그런 데에서는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아날로그로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있다가 저희 그 어떤 포털 사이트를 노션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럴 때 지금 현재 노션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 같은 경우들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들, 아까 말했듯이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어떤 그 재정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자동화를 좀 계산할 수 있는, 엑셀처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웨이 CR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한테 정말로 에버노트만큼 더 많이 사용들을 할까? 아니면 이제 어떤 시범 단계인가? 뭐 국내에서도 특히 뭐가 더 좋다, 어떤 플랫폼이 더 좋다, 뭐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사용을 하면서 이제 장단점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노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도 뭐 충분히 다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것이든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역시나 데스크탑이 편하겠죠. 그래서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설치하라고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어떤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사용하셔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록들이 좀 빠릅니다. 근데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커지니까 굉장히 느려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들어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노션에서도 스위치 프롬 에버노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에버노트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서 썼던 내용들을 다 이제 바꿔라. 그렇게 뭐다 그런 기능들이 있다. 에버노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이제 노션에서도 되고, 그러한 나중에 사용했던 것들,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그런 것들도 훨씬 더 편하다. 그다음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거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클리퍼 기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션에서 가지고 있는 웹클리퍼 기능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점점 더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일부 돈을 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임포트를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에버노트 옮겨라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노션에서 받는 그 한 달에 사용자들한테 받는 돈들이 이제 더 적다라는 것이죠. 유료 버전일 때는요.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부 초대, 이게 다른 신규 사용자들에 대해서 초대를 하면은 일부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노션을 설치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면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일부 돈은 들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매달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쌓여있는 것들을 거의 다 좀 써가지고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전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요거 팀별로 이제 퍼스널이 있는데 보통 요거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리 버전 같은 경우는 1000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1000 블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 정보, 지메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노션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그인을 하면은 이 노션에 이제 데스크탑이 연결된 상태에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만들었던 그런 홈페이지 형식들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뭐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꼭 설치를 안 해도 웹에서도 다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려면은 데스크탑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노션을 여러분들이 설치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일부 전원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쉐어드 쪽에도 일부가 이렇게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은요. 저는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지웠죠. 다 지우고 저는 이제 쉐어드라는 곳에다가 저희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블록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이 다 블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능 볼 때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이제 1000블록 정도가 지원이 프리 버전이 된다고 했는데 하루 정도 제가 써보니까 다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한번 만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고요. 자, 그러면 요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로 이제 노션에서 보면은 조금 이게 이 기능들하고 같이 보이니까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로그 오프 되어 있는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제 거, 저희 거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나올 거죠. 요게 이제 홈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이게 노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렇게 메모나 그런 기능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메모를 한 것들을 가지고 외부에다가 공개하면 그게 홈페이지가 되고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블로그가 모이면 이제 하나의 포털 사이트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거의 100% 영리 목적의 포털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이게 유튜브에 그런 온라인 무료 영상들을 이제 노션 쪽에다가 다 링크를 걸어 놓은 곳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 이제 유튜브를 임베드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프런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의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협업 강의 사이트입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인베드를 시켰는데 링크만 했더니 모든 페이지들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에는 저희가 이제 온오프믹스에서 강의들을 이제 받는 것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강의 페이지들에 대한 설명들 자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페이지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블록이라는 것은 요거 정말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기능들 하나하나가 다 블록이기 때문에 페이지하고 블록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배울 때, 아, 한 페이지가 만들면 블록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능 정말로 기능 하나하나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런 것들이죠. 기능들이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 저희들이 이제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게시판 형식으로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저희 갤러리로 보게 됐는데, 지금 현재 리스트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클릭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페이지, 그 관련된 전자책 설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잘 링크가 되는 거죠. 이 노션의 장점은 정말 이 링크예요. 이게 링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바로 그것들을 클로링 하듯이 다 긁어오거나 아니면 썸네일 형식들을 잘 긁어와요. 너무 과다하게 긁어온다 싶을 정도로 잘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올 때는 굉장히 잘 붙어요. 잘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이 강의의 목표, 이 강의의 목표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이런 홈페이지들을 하나 이제 포털 사이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것들은 저희 디자이너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썸네일 디자인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은 너무 어렵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딱 그 정형화된 디자인은 아니고 썸네일을 썼던 유튜브에서 썼던 것들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션에서 지원되는 그런 썸네일 크기가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썸네일 크기하고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맞췄어요. 그래서 시간이 혹시나 제가 허용이 되면은 저희 디자이너가 이런 썸네일 만드는 것들, 이게 노션에다가 썸네일 만들고 하는 방법들까지 한번 저희 디자이너를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회들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은 이제 노션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노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